최국동 선생입니다. 어떤 새로운 스윙 그리고 새로운 티칭 방식이 등장을 했을 땐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또는 이 내부로부터.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투자 대비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좀 난 공부 좀 했어. 나는 공부하는 만큼 시험 성적이 나왔고 다른 운동도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나는 지금 골프를 5년째 치고 있고 10년째 치고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죽어라 골프만 했는데 골프를 못 치고 있다라면 왜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왜 골프는 그냥 어려운 거야? 그리고 레슨을 했는데 레슨을 갖다가 뭐 10번씩 10번을 받는 그러니까 즉 100번을 받았는데도 실력이 안 늘었다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왜 안 하고 자기 탓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골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게 정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세곡동 옥선생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쉽게 투자 대비 더 큰 결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어떠한 주식이 등장을 했을 때 최초에는 굉장히 저평가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주식의 가치는 100배, 1000배가 올라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레슨은 짧게는 6개월부터 5년,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주류가 되는 그러한 골프 레슨 방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제는 우연히 여러 명의 회원님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슨을 받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레슨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배운 게 옥스윙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분이 알고 있는 옥스윙은 옆을 보고 사이드 히팅을 하는 게 옥스윙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옥스윙은 그냥 옥선생이 가르쳐 드리는 게 옥스윙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는 유튜브에서 최소한 이거는 해서 플레이는 하십시오라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옥선생이 가르쳐드린 모든 레슨은 옥스윙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레슨은 바로 섀도우 스윙이다. 꽉꽉! 섀도우 스윙. 제가 일명 그림자 스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리허설 스윙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예 스윙에 자격 요건으로 쳐주지도 않는 이 쳐박는 스윙, 원천 본능, 제가 오늘부터는 쫙 스윙 또는 후려치기라고 부를 텐데 후려치기가 딱 와닿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윙 모양도 생각하지 않고 들어서 아싸! 아, 스윙 모양 아싸! 아싸! 해서 정말 이 공을 갖다가 위로 들어서 쫙! 후려치는 이 능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스윙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후려치기도요 옥 선생의 전매 특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선생님도 이 후려치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선언합니다. 그 누가 따라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이 후려치기는 옥선생의 가장 본능적인 훈련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짧은 기간, 길게 봐도 이 후려치기는 정말 대중화가 될 거고 이 후려치기를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섀도우 스윙은 전 세계 골프 스윙의 주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미래의 그 결과와 제 모습을 끌어와서 지금 현재의 여러분께 선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후려치기, 지면에 꽝꽝 박을 수 있는 이 능력이 만들어진다면 옥 선생의 그 다음 레슨은 기초 멤버십 가서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쉬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부터 꾸준히 기초 멤버십에서 여기에서 옥초보 시리즈, 절대 스윙 시리즈, 멤버십 1으로 가고 멤버십 2로 가고 결국엔 멤버십 3로 가면 거기에 섀도우 스윙이라는 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들은 섀도우 스윙에서 만들어지는 힙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뒤에다 둔다든지 이러한 동작들이 효율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몸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저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그러한 과정을 모조리 생략한 채 여기에서 후려치기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섀도우 스윙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옥 선생은 5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누가 와도 그냥 하나의 주제를 5번을 갑니다. 저한테 완전 처음 시작하는 초보 골퍼가 와도 5번, 10년을 친 중국 골퍼가 와도 5번, 후려치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프를 친 분들은 후려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왜? 스윙을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왔겠죠? 여기에서 섀도우 스윙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섀도우 스윙은 로리 맥길로이와 똑같은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누구의 모션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스윙입니다. 그럼 후려치기를 할 때는 후려치기 백스윙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왼손을 잡고 있으면 돌아가는데 저는 후려치기를 위한 동작을 왼팔꿈치도 굽게 하고 오른팔꿈치도 붙게 해서 페이스가 공을 바라보는 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누군 초보자가 와도 중급자가 와도 상급자가 와도 이런 모양을 줍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위치 더 들고 싶으면 여기 기억하셨어요? 네. 다시 고 오케이 고 오케이. 자, 백스윙 이런 식으로 바로 박을 수 있게끔 그 훈련을 시켜요. 그렇다고 이게 그분의 백스윙으로 정착되진 않죠. 그러면 이 치는 느낌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 이 백스윙을 고술하면서 후려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샌드웨지부터 드라이버까지.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섀도우 스윙을 들어가는데 일단은 공을 맞힐 수 있는 즉 스윙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됐기 때문에 똑바로 치는 스윙을 알려드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저는 아이템 장사꾼이 됩니다. 맞습니다. 옥선생 장사꾼입니다. 제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이 후려치기는 프린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여기서부터 드리는 하나의 스윙의 모션들은 다 각각의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장착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그 누가 와도 이건 기본형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되는 모션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기본형 이 모양을 자 해보세요. 쭉 이때 힙 돌아가 있죠. 발 떨어져 있죠. 머리 뒤에 있죠. 이 모양을 기억을 시킨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렇게 치게 하면 여기서 멈춰야 되지만 관성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볼 날아가는 거 보면 똑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와서 선생님 저는 이제 이건 너무 잘 되는데요. 좀 멋있게 치고 싶은데 피니시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단계 한번 해보세요. 1단계 좋아. 그러면 쭉 2단계 뭐 3단계 다 있겠죠. 근데 피니시를 가요 이렇게. 그런데 회원님 그립은 뉴트럴이기 때문에 회원님 그립은 스트롱이기 때문에 위에서 손 모양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템을 장착을 시켜드리죠. 그러면 방금 제가 드렸던 그 모션 섀도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러면 백스윙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려치기는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격한 피니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완전히 똑바로 날아가서 가운데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가 왔어요. 아 선생님 저는 뭐 똑바로 치는 건 괜찮은데 약간 낮게 페이드를 쳐야 되는 상황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축축 뭐 이런저런 설명하면서 자 회원님 페이드니까 오픈 스탠스 취해야 되겠죠? 약간 이 모양 로우로 치실 거죠? 그럼 오케이. 회원님은 그립이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디자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션 기억하셨어요? 네,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후려치기가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날 따라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쭉 낮게 가다가 가운데로 완벽하게 떨어지는 로우 페이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굉장히 재수없어 그럴 수 있지만 제 레슨 방식은 거의 최상위 신계에 올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그 과정을 모조리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왜? 저는 그 원리를 알고
여러분은 아이템만 익히면 되기 때문에. 골프 스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레슨을 드리면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아, 약장사 뭐 어쩌고 저쩌고. 구현이 안 돼야죠. 제가 약장사라면. 그런데 실제로 이 자리에 왔을 때 후려치기가 끝나고 제가 이 구질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면 모든 사람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미래를 끌어와서 이 레슨이 엄청나게 대중화됐을 그 시기에 있는 에너지를 현재로 끌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위력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스윙에 대한 개념이 없고 힙을 돌리는 데 대한 개념이 없고 그러한 어깨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초 멤버십에서부터 쭉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멤버십 3에 있는 섀도우 스윙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녀석들을 계속 학습을 하는 게 좋지 섀도우 스윙이라는 게 머리에 없이 그냥 순서대로 가서 섀도우를 만나게 되면 또 새로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섀도우 1단계 이 모양을 드렸을 때 힙은 왜 돌아가 있고 머리는 왜 뒤에 있고 이 모양은 이렇게 하면 똑바로 나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 모션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퍼즐을 이 전체적인 판에다가 끼워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저는 아이템을 파는 장사꾼이고 멤버십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제 삶의 근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한테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과감히 멤버십 3를 가입을 하시고 섀도우 스윙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단, 후려치기는 멤버십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후려치기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멤버십 3는 매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방법적인 것, 후려치기를 위한 섀도우, 높은 공을 치기 위한 섀도우, 낮은 공을 치기 위한 섀도우, 드로우를 치기 위한 섀도우, 페이드를 치기 위한 섀도우, 벙커를 하기 위한 섀도우,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섀도우. 저 세곡동 옥선생이 운영하는 이병욱 골프랩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골프 정말 쉽게 플레이하고 여러분은 골프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 오프라인에선 직접 오시게 되면 후려치기에 이은 섀도우 스윙으로서 여러분의 골프는 행복해질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열심히 달릴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